경찰관 아빠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 내 괴로워하는 엘리트 경찰.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고. 경찰들이 범죄자가 위치한 건물을 포위한 상황. 상황실 언니가 상당히 발랄합니다. 이 경찰 조금... 옥상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직결쳐요. 손모가지가 날아갔는데,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전기톱이 솟아나? 엔지니어? 간지난 것이 폭발해버린 액션. 엘리베이터 탈 시간이 없다. 전기톱 대 전기톱. 역시 멋이란 걸 아는 영화. 사람들이 매운맛 매운맛 하는데 이 영화 매운맛으로 나름 역사를 쓴 작품입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까운 미래의 도쿄, 경찰이 민영화되어 경찰 주식회사가 되었음을 알리는 광고 영상. 어우, 이런 경찰이 있어서 아주 든든하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거 뭔가 좀 이상해. 부검실. 아까 그 살인범의 시신에서 적출된 열쇠 모양의 종양. 맞지가이네. 거이츠와 엔지니어다. 최근 몇 년 사이 흉악한 살인자 엔지니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주요 특징 두 가지. 첫째, 부상 시 부상 부위가 치명적 무기로 변신한다. 둘째, 열쇠 모양의 종양이 몸속 어딘가에서 반드시 발견된다. 우리의 주인공 루카는 경찰 주식회사 소속의 유능한 엔지니어 헌터입니다. 긴급 호출에 회사로 출근한 루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가 경찰 주식회사 맞습니다. 그때 사지가 절단된 죄수를 개 끌듯이 끌고 다가오는 괴한. 아무리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에 훈장 수여식이라고 해도 밤중에 막 불러냈는데 웃고만 있는 루카와 동료들. 분위기가 좋네요. 아무튼 회사가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인가 봅니다. 부럽진 않네요. 한편 같은 시각, 집요하게 여자를 미행한 괴한. 반복적으로 매춘부 여성들만을 타겟으로 한 살인사건. 더구나 마치 싸움이라도 걸어오듯이 엔지니어의 소행임을 스스로 알린 잔인한 표시까지. 루카, 다농소. 이에 루카가 굉장히 화려하게 꾸며입고 범죄 재발 가능성이 농후한 지하철에서 잠입수사에 들어갑니다. 아, 모델 출신 배우답게 역시나 엣지 있는 포즈.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오디션에서 여주인공을 맡은 바 있는 시이나 에이히, 제일교포 3세입니다. 한국 이름은 이영희. 설명하는 동안 성추행범을 검거했군요. 직결 심판. 줄거리상 그냥 넘어가도 되는 장면이죠. 아, 이 간지 때문에. 그런데 얼굴에 열쇠 표식이 있는 대놓고 엔지니어의 등장. 루카를 마주보는 눈빛이 굉장히 낯이 익다. 아, 역시나 같은 수법의 희생자의 사찰. 놈이 맞습니다. 얼른 추적해야죠. 아니, 추적이 아니라 오히려 유인을 당한 걸지도. 결정적 한방. 이 제대로 먹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처 난 지 얼굴을 막 잡아뜯는 나쁜 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격력을 위해서 시야를 포기했다. 눈깔 총. 선전했지만 결국 패배한 루카의 왼팔에 엔지니어는 열쇠 종양을 심고.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경찰서 식구들이 위문을 와줬군요.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두피를 가지고 범인을 특정하는데, 아니? 이미 죽은 사람?
폐허로 버려진 연구소를 찾은 루카. 그곳에서 미야마 아키노의 생체 실험 피험자였던 하루카라는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경찰 간부의 이중 김모지 이중 생활 김모디 미용업소를 방문했습니다. 훅 들이대네. 굉장히 당황스럽다. 신체 변형자들이 접객을 하고 있네요. 하루카 맞죠? 아까 서류에 피험자로 기록되어 있던. 아, 이 영상 제발 또 안 잘렸으면 좋겠는데. 영상은 모르겠고 이 아저씨는 일단 잘렸습니다. 하루카 역시 엔지니어였고. 아, 아키노 박사 아무래도 엔지니어들의 보스인 것 같죠? 충격으로 분리된 하반신이. 안녕하세요. 악어걸이 희생했지만 눈깔총 보스는 슬퍼하거나 하지 않고 이 경찰 간부를 새로운 동료로 만들어 버립니다. 위풍당당한 모습.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냐 하는. 센터에 엄청난 대포를 장착. 와우. 무려 경찰 주식회사 본사를 급습해서 직원들을 아작냅니다. 덤벼라,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 덤벼라.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이에 빡쳐버린 경찰 주식회사 대표는 엔지니어들의 가차 없이 학살할 것을 지시합니다. 전면전이야 이제. 폭주하는 경찰. 아, 문제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전쟁을 구실로 민간인까지 착취하고 학살한다는 거. 뭐야, 사람 막 죽여. 이거 미쳤네. 방귀 그 자체의 현장. 한편 아키노 박사의 주소지를 찾아낸 루카. 아키노는 갑자기 친절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림까지 그렸어? 무슨 정성? 좀 들어볼까요? 昔昔 최고의 경찰 저격수였던 남자.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에게 떨어진 저격명령. 그런데 타겟에게 아기가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 망설임 끝에 결국 임무에 실패합니다. 불명예스럽게 실직한 그의 앞에 나타난 옛 상관. 거액을 제시하며 새로운 암살 지령을 내리는데. 아, 근데 타겟이 경찰 민영화에 반대하는 루카의 아빠였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암살 성공 직후 남자 또한 살해당해 버렸으니. 아, 그걸 보는 아들 아키노죠. 아빠랑 똑 닮았네. 아키노는 살인자들의 유전자를 수집해서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으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폭주. 살인자들의 유전자를 모두 모아 스스로 몸에 주사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극단적 선택 을 했는데 여긴 어디지? 아, 지옥문? 그렇게 열쇠 모양의 종양을 받았습니다. 혁명을 위해 종양을 배양한 아키노. 그의 지금 목적은 그 혁명의 파트너로서 루카를 보섭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모든 것의 배후에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카를 아버지처럼 길러주었던 경찰 주식회사 대표. 도시다. 이쇼니 타타카오. 그러거나 말거나 도쿄는 지금 혼란 그 자체. 경찰과 엔지니어의 싸움. 아, 물론 이 센 언니는 엔지니어 헌터겠죠? 아, 근데 학생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엄청난 커터칼. 신 났어 그냥. 경찰의 민간인 학살도 더욱 강하게 계속됩니다. 봐라, 쓰레기 같은 인간. 아, 미친 듯이 올라가는 킬 카운트. 아드레날린이 솟아오른다. 이쪽은 헌터 패배, 엔지니어 승. 이쪽은 경찰 패배, 민간인 승리. 아, 그럴 리가 없죠. 때로 와서 잡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 사장님은 말하자면 루카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어.
아, 종양이 반응하고 마침내 엔지니어로 각성인가? 결국 평소 잘해하던 왼팔이 거대하게 무기화 되어버린 루카. 뭔 소리지? 미엠빠오. 야, 그딴 거 통하겠냐? 오히려 멋진 눈을 선사하고 말았다. 그래도 흑인 분장이 맘에 안 들어. 이렇게 엔지니어로서 완전히 거듭난 루카가 경찰 대표와 최후의 결전을 위해 회사를 찾습니다. 뭐였지? 응, 다 보여. 맹신해봤자. 아, 이 변태 부검이 손을 엄청 수집해서 이상한 병기를 만들었네. 어, 의외로 강력하고. 이거나 먹어라. 근데 겨우 중간 보스 따위 이렇게 유린당하고 마는가. 상상을 초월해버린 액션. 감독이 약간 개그 욕심이 발동한 것 같죠? 니시무라 요시히로, 원래 특수분장 및 특수효과의 대가이지만 레전드 반열에 올라버린 이 작품과 함께 감독으로도 명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평생의 은인이라 여겼지만 결국 원수였던 사람. 서장은 엔지니어를 말살하여 절대 권력을 쥐고자 할 뿐 이제 두 사람은 싸워야만 하는 운명입니다. 아, 그 전에 상대가 하나 더 남았군요. 뭐냐? 캐릭터들이 임팩트가 아, 후덜덜하죠? 어. 아, 미친 윌드밀 공격. 비보이 배틀 나가면 님 1등. 아, 네 개나 달렸으면 뭐해. 양보다 질. 주인공 칼이 더 셌다. 과묵하던 주인공이 드디어 주인공다운 대사를 했습니다. 가깝게 왔다는 거죠? 자, 오늘도 대단어. 갑자기 도핑을 해버리는 코스. 어, 겁나 셀 줄 알았지만 소용없어. 두 다리 댕가. 어쩔 건데. 아니, 주사기를 이번에는 잘린 두 다리에다 꽂습니다. 혈압 상승, 엄청난 추진력을 얻어 무려 로켓이 되어버리는 코스. 이게 뭐야? 야, 2차원 평면에 붙어있는 주인공을 상대로 무려 3차원의 공격을 가하는 보스. 야, 내일 없어. 오늘만 있는 공격. 하지만 주인공의 촉수 반격. 소장은 운전 실력이 좀 부족했다. 아, 루카 끝까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경례까지 하면서 복수의 성공 아그릉징. 재밌게 보셨나요? 2008년작 도쿄 잔혹 경찰이었습니다. 아, 쿠키 영상이 있었네요. 죽은 줄 알았던 아키노 박사. 어, 살아있었어. 킬카운트에서 다시 하나는 차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2주 만에 찍었답니다. 와. 저희 채널에도 소개한 바 있는 이구치 노보루 감독의 머신걸과 함께 애초 2부작으로 기획되었었죠. 그라인드하우스 같은 느낌으로 미국에서 전액 투자받으면서 그렇게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니시무라 요시히로와 이구치 노보루 감독은 영혼의 듀오 같은 모습으로 협업을 이어나갑니다. 매운맛 에오가를 위한 최고의 오락 영화 크래쳐였습니다.